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남서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학과장 이은승 교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는 우리 관광경영학과의 소개와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과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요.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과 그리고 우리 학과의 차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과의 교육 목표는 관광 전문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관광교육학과에 크게 다섯 가지의 기초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관광 지리, 여가 문화가 되겠고요. 두 번째 파트는 마이스 산업 이벤트 파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 항공 서비스 분야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관광 정책과 관광 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마케팅과 관광 정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관광과의 교수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자원과 여가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한삼경 교수, 그리고 여행과 관광 마케팅, 관광 상품 개발을 맡고 있는 전창석 교수, 그리고 항공 여행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일 교수, 관광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곽대영 교수, 관광 정책과 관광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길 교수, 그리고 저는 문화 정책과 마이스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학과장 이은승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관광경영학과의 훌륭한 교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지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광경영학과의 특장점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과의 특징적인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해외 복수학위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경영학과는 미국의 위스콘신대 그리고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공대와 복수학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학에서 1학년, 2학년 수업을 이수하시고 3학년, 4학년에 위스콘신과 오클랜드 공대에 공부를 하신다면 이렇게 두 군데 대학의 졸업장이 나가게 되는 거죠. 남서울대 졸업생 그리고 각각 이 위스콘신 대학이라든가 오클랜드 공대 졸업생 이렇게 됩니다.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본교 학비가 면제되는 그런 특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대 해외 대학의 등록금만 납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해외 교환 학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의 자랑이죠. 우리는 정말 많은 대학과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27개국의 187개 해외 대학에서 1학기 혹은 1년을 공부를 하시고 학교로 돌아오신다면 그간에 공부했던 그 학점을 우리 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어떤 이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인턴십이라고 하는 또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 대학과 교류를 맺고 있는 해외 기관과 업체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몇 개의 예를 가지고 왔지만 더 많은 해외 기업을 또 업체를 가지고 있고요. 더 발굴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은 뭐 K-무브 해서 여러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일본 IT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특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평택 미군부대 캠프 험프리 인턴십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아주 인기에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인턴십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관광경영학과에는 자랑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교직 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서울대학교는 사실 뭐 교직 이수가 관광과라고 해서 전국 4년제 대학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남서울대학교에는 이렇게 드물게 교직 과정이 열려 있고요. 특히 이 과정을 이수하시게 되면 사범대 졸업생과 똑같이 중고등학교 관광정보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할 수 있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관광경영학과 패밀리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선후배 간의 교직에 대한 수업과 그리고 또 교직을 위한 진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실습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멘토 멘티 프로그램인 참벗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국제적인 마인드 그리고 외국어 능력 그리고 글로벌 양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연계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몇 명을 뽑아서 학과 관광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정식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정원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미 뽑혀져 있는 여러분들처럼 합격이 되어 있는 관광경영학과 학생과 또 보건행정학과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이 두 대학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는 건데요. 의료관광서비스학과라고 하는 수여하기는 의료관광학사 동시에 우리 학과의 관광경영학사 해서 두 가지 학위가 수여가 되는 그런 특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특전이 있는데요. 특히 특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많이 차감이 되는 그런 이제 특전이 있습니다. 자, 의료관광 서비스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의료관광 분야는 의료관광 상품을 기획하는 상품 기획가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관광 마케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서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일 등에 아주 글로벌한 전문가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 연계 전공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자격증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관광 통역 안내사라든가 국내 여행 안내사라고 하는 여행업계에 종사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 그리고 호텔 경영사, 호텔 관리사 그리고 호텔 서비스사에서 관광 숙박업계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자격증을 여러분들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국가 자격증인데요.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컨벤션 하니까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시면 저하고도 이 분야에 대해서 수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컨벤션 국가 자격증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코엑스라든가 킨텍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뭐 국제적인 행사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고요. 그 다음 편에서 우리 동아리로서 학생회에서 하고 있는 MPCO 국
컨벤션 동아리가 이 자격증을 위해서 또 설립이 되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좋은 선배들을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컨벤션 동아리 MPCO를 우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 예약과 운임, 발권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학교 안에서 수업을 통해서 디플롬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학교 안에 사회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방학 동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코스로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코스로 이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자, 기타 또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자격증이라든가 음료나 이런 그 서비스 매장 관리 이런 쪽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조주 기능사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떤 곳에 취업을 했는지 그리고 진출 분야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큰 카테고리 안에서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시게 되면 여행 분야, 항공 분야, 숙박 분야, 외식 분야, 그리고 컨벤션 이벤트를 포괄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 분야, 그리고 이런 면세점, 이런 시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면세점 시설장 분야, 그리고 그 밖에도 테마파크라든가 항공화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석사나 박사를 취득을 하시게 되면 뭐 대학 교수라든가 학교의 그 관광 고등학교의 교사라든가 항공 그리고 뭐 서비스 강사 뭐 여러 가지 의료 관광 병원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까지 너무나 많은 분야로 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분야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마이스 분야에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진로입니다. 자, 전문 공연장 하면은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뭐 이런 곳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하면 뭐 서울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안양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너무 잘 아시죠?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 뭐 요즘 진짜 뭐 정말 글로벌한 빅스타도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여러분 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기업에서 문화사업부를 가지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문화사업부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또한 공연사업부에서 여러분들이 공연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뭐 조수미 공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대중 공연이라든가 하는 것들, 이런 이벤트 공연 사업에도 여러분들이 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 문화사업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뭐저 조선일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문사들 있죠. 그 안에 가면 문화사업부가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공연도 하고 미술 전시회도 하고 그런 사업부에서 여러분들 활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 홍보 마케팅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커다랗게 어려운 점이 아닙니다. 기업 회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회사에서는 회의를 하게 마련이죠. 그런 회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활약할 수가 있습니다. 메가 이벤트 하면 여러분 큰 월드컵을 비롯해서 올림픽, 뭐, 기타 등등 큰 이벤트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기업 전시회 하면요. 여러분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전시회 하죠. 뭐, 웨딩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뭐, 하우징 페어라든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전시회 분야에 진출하는 분야가 바로 PCO라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컨벤션 뷰로 하면은요, 지자체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로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홍보를 맡고 있는 반 공무원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진출하실 수도 있겠죠. 또한 컨벤션 시설장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주 ICC, 킨텍스 뭐 이와 같은 전문 전시를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진출하실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 코디네이트 그리고 호텔 업에 들어가셔도 그 안에 마이 스팟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죠. 자, 국제기구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국제기구 회의 기획가로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분야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졸업한 학생들 있죠. 마이스 분야, 관광 마이스 분야, 유통 마케팅 분야, 식음료 분야, 그리고 공공행정 분야, 항공, 무역 그리고 해외 영업, 문화, 공연예술, 스포츠, 여가. 와, 이렇게 많나 싶으시죠? 관광은 마술과 같은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좁게 하는 여행이 좋아요. 전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관광학과를 지원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오시면 정말로 변화무쌍하게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고요. 그리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많지만 분야를 저희가 하나씩 소개시켜보려고 지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인터파크 같은 이런 온라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여행 모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취업이 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뭐 하나 투어라든가 하는 경우는 여행사가 되겠죠. 또 뭐 공항 안에서 활동을 하고 발권을 하는 경우 대한항공에 취직한 학생. 그리고 이런 POD 커뮤니케이션즈 같은 마이스 회사에 취업을 한 학생도 있고요. 특히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경우에는 대한역도 연맹에 취업을 한 최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쪽으로 이벤트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대한역도 연맹에 취업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양승엽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여러분 마이스 회사 이제 조선비즈에서 조선일보, 조선비즈가 되겠죠. 언론사에 속해 있는 마이스파트에서 이제 일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또 뭐 CJ라든가 또 호텔 쪽에 그리고 야놀자 트래블 이런 데도 물론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제가 또 특별히 또 소개시키고 싶은 졸업생은 마이스 기획사를 아예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고래상어나 구제희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금방 나오는 졸업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제 애제자이기도 한데요. 기획사 대표로서 매번 물어봅니다. 저 똘똘한 후배 없나요? 하고 좀 뽑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기특한 그런 선배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자랑을 하고 싶네요.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정말 다양한 분야, 기업체에도 정말 많이가 있습니다. 기업 홍보 마케팅 쪽으로 저는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이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여행사 뭐 많죠. 뭐 정말 뭐 빠지지 않게 고르게 취업을 한 케이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관광 경영학과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빠르게 한번 드려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관광 경영학과 행정실에 전화를 하시면 좋은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신지요?